거 정말 너무 가슴이 무너져서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. 경찰이 밝히지 못하면 누가 밝히겠습니까? 국민들이 누가 단독범의 말 믿겠습니까? 왜 단독도 밝히지 못하십니까? 더불어 모든 활동들이 SNS를 통해서 그 본격적 피로범의 진상이 시민들을 위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. 경찰청, 경찰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? 시민들이 나서서 이렇게 신상을 조금씩 조금씩 밝혀가고 있는데 경찰 여러분 뭐 하십니까? 이렇게 브리핑하시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찰을 믿고 경찰이 국민의 지팡이라고 믿겠습니까? 제발 경찰 여러분 이 문제만은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주시고 밝혀주시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십시오. 백조대낮에 제1야당 당대표가 살을 맞으면 여러분들은 안전하시겠습니까? 안전하지 못하니 폭력의 나라 제대로 안정시켜 주십시오. 경찰이에요 합니다.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합니다. 제1야당 당대표의 이 폭력을, 이 테러를, 살인의 순간 이렇게 무마시킬 수는 없습니다. 지켜주십시오. 국민을 지켜주십시오. 정치도 지켜주십시오. 국민의 지팡이 운동 써주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규탄한다! 규탄한다! 규탄한다!